가디언 프레임 세라믹 오리지널 시공 방청 작업을 끝내놨어요. 저희가 모든 영상은 리얼이다 보니까 지금 저도 목이 좀 감기고 졸려요. 지금 시간이 밤 10시 반이에요. 조금 있으면 잘 시간인데 작업이 지금 끝났어요. 저희가 오후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바디온 프레임 차량들 같은 경우는 하부 커버가 없어요. 그래서 장착까지 싹 끝내고 차 내리기 전에 촬영을 해도 됩니다. 커버가 없다 보니까 요거 앞에 엔진하고 미션 커버 요, 와 모하비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아요. 똑같아요. 신형도 똑같게 부품류에도 이렇게 이 안쪽도 부식나지 말라고 이너왁스를 이렇게 기계로 써줘야 되는데 요거는 간혹 이너왁스가 뭐예요?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너왁스는 액체 방청제인데 얘도 방청제예요. 방청제인데 액체예요. 그런다고 쐈다라고 해서 이 안을 채웠다라고 해서 이게 쭉 다 흘러와서 없어지냐? 아닙니다. 얘도 굳습니다. 얘도 건조가 되면은 굳으면은 뭐라고 하죠? 완전 딱딱하게 굳는 게 아니라 말랑말랑하게. 그리고 이너왁스는 이렇게 세라믹 오리지널처럼 평생 가진 않아요. 시공해 놓으면 막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. 권장은 약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 권장을 드립니다. 재시공을. 뭐 비싼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통 2년에서 3년 주기로 이너왁스 작업을 하는 것을 권장을 드려요. 업체와 제품과 시공자의 마인드가 확실한 곳에서 시공을 받는 게 낫다. 단돈 만 원이 비싸다 하더라도 여기 A는 10만 원이고 여기는 11만 원이야. 만 원을 더 주더라도 제대로 시공하는 게 낫다. 제 의견은 그렇다는 겁니다. 100% 맞다라는 것보다 아우터라인이나 저희 환영 아빠나 저의 생각은 그게 낫다.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운동화를 사면 옷을 사도 그렇잖아요. 어디에서 가판대나 매대나 이런 데서 이거 사면 이거 하나 더 줄게요. 1+1이잖아요. 이쁜 옷 있던가요? 간혹 이런 데 가다 보면은 저희 사장님 망했어요. 80% 할인 막 써 있잖아요. 저희 망했어요. 뭐 매장 접습니다.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가면 이쁜 옷 있던가요? 가면은 어디서 진짜 입지도 못할 것 같은 희한한 것 왁구도 안 나와. 이런 말씀은 안 돼요. 핏이 안 나와. 핏도 안 나오고 그런 옷들만 있어요. 거기 가봐야 이쁜 옷 없어요. 진짜 모래에서 진짜 뭐 바늘 하나 찾기 정도예요.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 가요? 정말 브랜드 매장 가고 백화점 가서 사는 거잖아요. 정찰제로. 그게 낫다는 거예요. 지금 오늘 작업한 이렇게 화분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모하비 세라믹 오리지널 언더코팅 화구 방청 작업을 해놨는데 차주님께서도 굉장히 만족을 하실 것 같아요. 이런 퀄리티 때문에 저희 아우터라인을 찾아주신 거지만 내 차의 화구가 항상 이러한 모습을 유지를 한다면 부식이 안 나고 여러분 같으면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? 딜러가 해주는 걸 하시겠어요? 전문점에서 이런 걸 시공하시겠습니까? 단돈 만 원이 더 비싸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게 이걸 시공한다고 그러죠.